안녕? 나는 장다리 물대새예요. 관심 대상 중이죠. 나는 긴 다리를 갖고 있어요. 검은색과 흰색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나는요, 아기새를 기다리는 어미새이기도 해요. 이곳은 제 아이들이 태어날 둥지랍니다. 바닷가를 정원으로 바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이죠. 멋지죠? 올해 첫 둥지를 뜬 우리 부부는 큰 실수를 했어요. 너무 낮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나 봐요. 비가 쏟아지고 바닷물이 높아져서 둥지까지 물이 차올랐거든요. 우리는 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새 흙과 흙으로 둥지를 지켜냈어요. 다행히 비가 그치고 썰물이 되어 물이 빠졌어요. 그 사이에 우리 아가들은 무사히 세상에 나왔답니다. 오구오구. 아가, 엄마 콧물을 우려? 우렁우렁 자라는 아기새들 귀엽죠? 그런데요, 고민이 하나 더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 장다리 물대새 친구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처럼 검고 흰 옷을 입었지만 우리 장다리 물대새 친구들은 아니죠. 흰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친구. 아직 날지 못하는 우리 아가들이 다치면 어떡하죠? 긴 막대기를 휘두르는 친구에게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아기새들과 마음껏 놀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알아다 보는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여러분,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안녕.